이번 시간에는 SQL 서버,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1 버전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18.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가장 최신 버전의 관리 도구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줄여서 SSMS 18.1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브라우저 열고요.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com에서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검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나요? 쿼리 스트링. 그래서 구글에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검색하고요. SSMS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의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1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1 버전이고요. 현재 강의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이미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이전 버전은 지우고요.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고 있고요. 설치 완료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닫기 버튼 눌러서 설치를 종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을 찾아서 실행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작업 표시 줄에 고정을 해 놓고요. 아이콘이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18.1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전 버전, 17버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설정사항을 가져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제 없다고 가정하고요. 가져오지 않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항목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서버 연결 메뉴 떠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1 버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의 정보에 가서 보면 버전 18.1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놨고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SQL 서버에 로컬이라든가 또는 원격에 있는 또는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그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관리해 줄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관리 도구죠. 그래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